두 개의 열대저압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열대저압부는 곧 9호 태풍 망온과 10호 태풍 도카게로 발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8월 21일 오후 3시경 제19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19호 열대저압부는 22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5m, 지속 54km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9km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9호 태풍 망온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호 태풍 망온 진로도를 보면 22일 22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3일 21시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으며 24일 21시 중국 산타우 남남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5일 21시 중국 산타우 서남서쪽 약 150km 부근 육상 26일 21시 중국 홍콩 북서쪽 약 47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10호 태풍 도카게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20호 열대저압부도 발생했습니다. 20호 열대저압부는 22일 오전 3시경 괌 북북동쪽 약 120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20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5m, 시속 54km, 강풍 반경 190km의 10호 태풍 도카게로 발달해 도쿄 남동쪽 약 13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북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호 태풍 도카게는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따라 북진하다 26일 오전 일본 삿포로 동쪽 약 132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